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 여행입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대보름날 하는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우곡밥을 먹는데 우곡밥은 찹쌀, 조, 수수, 팥, 콩등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잡곡을 1시간 정도 불려 전기밥솥에 우곡밥을 해도 되지만 큰 찜통에 천을 깔고 잡곡을 올려서 1시간 정도 찌면 더 맛있습니다. 우곡밥이 물이 적어 될 경우에는 물에 소금을 타서 더 끼얹어 줍니다. 우곡밥을 먹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하며 풍요로운 곡식과 애군을 쫓으며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서 풍년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우곡밥과 함께 아홉 가지 나물반찬을 무쳐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찜통에서 거의 우곡밥이 쪄졌습니다. 우곡밥이 한 1시간 정도 찜통에서 쪄서 다 익었습니다. 이제 시댁에 찰밥을 보내려고 도시락에 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보름날을 맞이해서 우곡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름을 맞이해서 나물을 8가지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래기, 고구마순, 호박 말린 거, 가지나물, 또 달래순, 도라지, 볶음, 피마자 말린 거, 취나물 8가지를 해서 시어머님께 시댁에 보내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날 하는 풍속으로 부럼 깨기가 있고요. 딱딱한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으로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부럼 깨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빨로 하면은 이가 상하고요. 연장을 통해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침 정월 대보름 전날인 2월 4일 토요일이 입춘인데 우리 조상들은 입춘이 되면 봄이 시작되었음을 축하하는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대문에 붙였어요. 이것을 입춘첩, 입춘방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풍속일 거예요. 입춘문의 내용은 한 해의 풍년, 장수, 행복,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집 대문 앞에 여덟 팔자 모양으로 붙입니다. 입춘이 드는 시간에 맞춰 붙이는 게 좋은데, 2023년 계묘년은 2월 4일 오전 11시 43분에 붙이는 거라고 합니다. 봄이 왔으니 모두들 따뜻한 봄날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